두 번째 강의요. 자, 지금 2016년도 대비죠. 2016년도 대비 중간고사 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위치 봤어요. 오늘은 경도 위도 보고 지리정보 체계, 줄여서 뭐라 그래? 지리정보 체계를 GIS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봅시다. 위도에 따른, 위도에 따라서 우리 어저께 위도를 배웠어. 북이 90도가 북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도 0도가 적도야. 그지? 분명히 위도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나요? 기온 차이가 나. 왜 나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뭐예요? 여기를 다 써주셔야 되겠죠?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 이거 6학년 때 다 배운 거야. 그지? 알고만 있으면. 뭐가 중요한가요? 우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일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일사량은 단위 면적당 받는 햇빛의 양이에요. 면적당 틀린 거예요. 보도록 하자. 위도에 따른 일사량 차이 볼게요. 우리 여기를 위도 0도니까 여기 위도 90도니까 그지? 만약에 이걸 3등분하면 0도부터 30, 30부터 60, 60부터 90 이 정도 나눈 거겠죠. 그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저위도가 되겠죠. 여긴 중위도가 될 거예요. 여기는 고위도가 될 거예요. 그죠? 저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이 될 거예요. 태양은 수직으로 들어오잖아요. 빛은. 그지? 빛이, 빛의 직진에 대해서 우리 5학년 정도에 배운 것 같아요. 4학년부터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빛이 직진하니까 여기는 넓은 면적을 받지, 같은 에너지를. 그죠? 같은 에너지를. 여긴 같은 에너지를 좁은 면적에서 받아요. 적도 부근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일사량이 줄어요. 일사량이 줄어요. 왜냐하면 일사량이 뭐라고? 단위 면적당 햇볕을 받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적어둘까? 똑같이 필기합시다. 일사량은 단위 면적당 햇볕을 받는 양이에요. 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쳐요. 수직이 뭐야? 그지? 이거랑 빛이 들어오는 거랑 직각인 거죠. 그죠? 직각인 거죠. 여기가 직각인 거지. 그지? 수직이잖아요. 그지? 수직으로 비추어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스듬하게 넓은 지역에 되니까 열이 분산돼요. 아름다운 단어도 있네요. 분산과 집중이라는 단어도 쓰면 이 학생은 진짜 만점 나가는 거죠. 저런 단어까지 활용을 하면. 그렇죠? 없어도 틀리진 않지만. 자,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왜 발생하냐. 둥글다. 일사량 차이가 발생한다. 고위도는 어떻고 저위도는 어떻다. 이거를 써줘야 되겠지. 요 내용도 써줘야 되겠지. 이 내용과 그지. 이 내용도 써주면 좋겠죠. 그죠? 맞아요. 써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저위도 지역은 그죠? 적도 있는데요. 햇빛이 수직으로 닿아요. 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고요. 중위도는 뭐 중간일 거예요. 고위도는 뭐예요? 비스듬히 닿아요. 비스듬히 닿아요. 그래서 기온이 가장 낮아요. 극지방이에요. 중간 지역은 뭐예요? 여기는 기온이 높다. 기온이 가장 높고 낮다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온화하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씁시다. 똑같이 흉내내시면 돼요. 자,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위도에 따라서 모두 계절도 차이가 난대요.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도 발생하고 계절 차이도 발생하는구나. 그죠? 계절의 발생 원인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이다. 발생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요거를 고스란히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알고만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뭐가 들어가야 돼? 자전축 23.5도
공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역별 계절 차이 볼게요. 남반구랑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요. 어저께 남반구 봤죠?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 영도선을 기준으로 댕강짤루무 위에는 북반구, 밑에는 남반구였어요. 중위도 지역은 우리나라가 중위도죠. 사계절 변화가 나타나고요. 적도 주변은 1년 내내 여름과 같죠. 극지방은 1년 내내 겨울과 같아서 기온이 낮아요. 백야 현상하고 극야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아까 고중 저 봤어요. 뭐라고?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고위도예요. 뭐 대충 자르면 적도 부근이겠지. 그지? 한 대충 30도에서 30도겠지. 북이 30도에서 남이 30도 대충. 그지? 중위도는 30에서 60 사이. 그지? 고위도는 60에서 90 사이가 될 거야. 대충. 저런 말은 안써 있어. 그지? 자, 지역별 계절 차이.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본적 있어요. 지구가 공전을 해요. 어떻게 공전을 해요? 이게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죠? 반시계 방향. 우리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지? 여기 잘 봐요.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 지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당연히 나오지. 이 문제는 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나오는 거야.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거를 보면은 태양으로부터 요거 몇 센치니? 2.05cm네. 그지? 맞잖아요. 여기서는 안 똑같구만. 무슨 안 똑같구만. 그지? 몇 센치냐? 4.3. 여기가 원의 중심이지. 원의 중심을 한번 태양이 이 가운데서 한 줄로만 나가면 얘는 어디를 비춰? 남반구를 비치죠. 맞아요? 얘는 어디를 비춰? 북반구를 비치죠. 그러면 아까 이거를 보면 수직으로 닿는 부분이 여기 한 중위도 부분이 되겠네. 그지? 여기 일사량이 더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잖아. 대충 중위도 여기잖아요. 여기에 비치면 여기 완전 비스듬할 거 아니야. 그지? 어디가 여름이겠어? 이거지? 그지? 이게 여름이라는 거야. 이게 여름이야. 그지? 기울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기울지 않으면 저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죠? 맞지? 아,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아, 여기가 바로 여름이 되겠군요. 여기는 겨울이 되겠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그지? 여기에 대충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또한 가지, 우리 여기가 여름이라는 거, 하지가 여름에 있는 거잖아. 해가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그죠? 북반구, 우리 여름을 찾아냈어요. 북반구, 겨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뭘 찾아내야 돼요? 요렇게 도는 거야. 반시계 방향인 거야. 여기 여름 다음에 가을인 거야. 그지? 가을을 찾아냈어요. 그죠? 겨울이고, 겨울 다음에 봄이야. 그지? 하나만 찾으면 시계 방향으로,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뭘 찾아야 되냐? 극야랑 백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빛은 요 반쪽을 비치겠지? 맞아요? 맞죠? 반을 비치는데요. 웃긴 게 여기 북극은 돌아도 계속 비칠 것 같아. 맞아, 틀려? 맞잖아. 여기 비치잖아. 계속 비치잖아. 이게 바로 극야랑 백야가 있으면 백야겠지.
그러니까 해가 안 지는 거야. 되게 오랫동안 한달막두달 동안 해가 안 지는 거야. 여기 한 여기서부터 여기 이 지구가 요 정도 있을 때까지는 계속 비치는 거야. 그게 백야고요. 극야는 뭐냐면 여기 볼까? 해가 안 뜨겠지. 남극에는. 그게 뭐야? 흑야했으면 좋겠는데 흑야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가 봐. 극야라고 하네요. 그죠? 맞죠? 아, 극야랑 백야를 찾아냈어요. 그거는 이쪽에서도 일어나겠지. 여기가 뭐겠어? 극야고 여기가 백야가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가 백야, 여기가 극야, 여기가 극야, 여기가 백야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알아냈어요. 한번 보려고 별 어딨니? 고위도 지방은 극을 얘기하는 거죠. 남극하고 북극. 여름철에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죠? 낮만 지속되는 거예요. 극야는 고위도 지방에서 언제? 겨울에 해가 안 뜨고 밤만 되는 거예요. 낮만 지속되고요. 밤만 지속되는 거예요. 알겠죠? 쉽지요. 응? 백야랑 극야까지 봤어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왜 발생하니 하면 이걸 써줘야 되고,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가 왜 발생하니 그러면 이걸 써줘야 돼. 알겠지? 한 줄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써야 할 일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남반구랑 북반구의 주민 생활을 볼게요. 농업은 남반구는 북반구와 밀과 과일 등의 우리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지. 여기는 계속 여름이겠지만 여기는 계속 겨울일 거야. 그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야. 계절이 반대야. 알겠지? 얘네가 겨울이니까 겨울 다음엔 뭐가 와야 돼? 봄이 오는 거야. 그지?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올 테고. 그지?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초수령으로 나온단 말이지. 남반구는 북반구와 밀과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달라요. 자, 수확 시기가 반드시 달라요. 그죠? 수확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수확 시기가 틀리면 뭐 어때요? 좋은 점이 뭐야? 못 파는 것 그쪽에서 팔수 여기서 못 파는 걸 그곳에서 팔수 있다. 아니지, 비싸지 일단. 그치? 그게 높은 시장 가격이죠. 겨울에 딸기를 만들어냈어 내가. 그러면 뭐야? 비싸지. 그지? 한 여름에 한 4배 5배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시장 가격에. 우리 가을에 추석쯤에 햅쌀이 나오잖아. 올해는 2015년도 쌀을 햅쌀을 그지? 2015년도 쌀하고 작년 거 2014년도 쌀하고 가격이 같을까? 그럼 못 먹고 싶은데. 굳이 이번 연도 거 먹고 싶은 거. 맛도 틀려. 막 작년 건뭐 쌀벌레 나온단 말이야. 그지? 맛도 없고 하얗게 바뀌었고. 그지? 우리는 쌀만 먹어서 모르겠지만 밀도 분명히 수준이 높을 거예요. 햇밀이 존재할 거야. 쌀도 맛이 틀린데 햇밀로 만들었으면 빵 맛이 틀릴 거 아니냐. 그지? 분명히 틀린 건 있을 거야. 그래서 수확 시기가 달라 높은 시장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가장 핵심은 뭐야? 수확 시기가 틀려. 그럼 뭐가 달라? 가격이 틀려요. 높은 시장 가격으로. 지네가 다 먹어? 지네가 먹으면 의미가 없지. 이 비싼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갖다 팔아야 되겠지. 팝니다. 다른 나라에 파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수출이라고 그러죠. 수출을 하겠지. 요거를 쓸줄 알아야 돼요. 요 전체. 관광.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가 발생하죠. 관광산업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봄인데 갑자기 낙엽을 보고 싶네.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지? 남반구로 가면 돼. 호주나 남미 가면 될 거예요, 그지? 쉽죠. 응? 그래서 계절 차이를 위한 뭐 관광 산업이다, 그죠? 응? 가오 북반구에서는 우리 아파트 다들 송도신도시는 다들 이사 왔잖아. 못 따져요? 남향이냐? 그러면 할머니들이 좋아요. 남향집이래, 막 이러면서, 그지? 맞죠? 남향이 어때요?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남쪽 하늘에서 뜨죠? 맞아? 동쪽 하늘? 동쪽이라고 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는데 북쪽을 거쳐 남쪽을 거쳐. 남쪽을 거치죠? 그죠? 남쪽을 향한 지비 일조량이 많아요. 낮 동안 많이 들어와요. 가장 많이 들어와. 맞죠? 그래서 남향이에요. 겨울철에 따뜻하잖아. 난방비가 절약돼요. 대신 여름에 반대죠?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막 소파가 녹아. 물렁물렁해. 뜨거워. 에어컨 없인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송도동에 그런 집 많아요. 여름에 아주 죽음인 집들 많아요. 진짜 막 소파가 야 바깥에가 35, 30, 32도면 소파가 열을 받았어. 그럼 32도일 것 같아? 진짜 뒤지, 그지? 뒤지 막 80도, 90도 막 나가지, 그지? 인간이 살을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남향이어야 되는데 남반구는 북향집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알았지? 북반구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의 남향처럼 남반구에서는 북향집이 좋은 거야.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번에는 경도에 따른 시간 차이를 볼 건데요. 이것은 수준이 높은 문제고요. 요거는 원장님이 나중에 꼭 요번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원장님 원래 별을 남발 안 해요. 근데 시간 문제만큼은 꼭 계산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겠네요. 요건 나중에 문제집 여러 문제집에 있는 기출 문제를 다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경도에 따른 시차가 발생이 돼요. 경도에 따라서는 온도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해요. 이걸 써야 되겠죠? 지구가 어떻게 돈다고? 하루에 한 바퀴죠. 한 바퀴가 몇 도죠? 360도죠. 하루는 몇 시간이죠? 그죠? 24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15가 나와요. 한 시간에 15도를 돈다라는 거야. 그죠?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표준시 볼게요. 각 국가나 지방에서 사용되는 통일된 표준시각이에요. 자, 야, 왜 우리나라도 서쪽에 있는 인천하고 동쪽에 있는 삼척, 뭐 동해시 이거랑 시간이 정확하게 같을까? 해 뜨는 시각이 같아? 틀리겠지?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그래서 표준 시각을 써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 선을 써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일본하고 똑같은 시각을 쓴다. 일본하고 같이 공용으로 써요. 뭐 동경 135도 선을 써요. 동경 135도. 뭐예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어떻게? 그리니치 천문대가 여기잖아요. 여기 영도잖아요. 여기 딱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것이 뭐예요? 동쪽, 이쪽이 서쪽이겠지. 이콽으로 얼만큼? 135도. 135도면 여기 120. 이거 25도씩인가? 그죠?
140? 그지? 여기 140. 아, 이 15도니까 여기가 135도겠네. 그치? 요 선이겠네. 맞아요? 요거. 15도씩이니까. 서울 지나가죠? 그죠? 서울이 아니고 대충. 35가 이게 아닌데? 극한이 조금 더 높은 반대쪽에 중간 여기? 헷갈린다. 그래야지 35가 나와. 그래서 아무튼 뭐 대충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독도보다 더 있어요. 동경백 30이니까 독도보다도 더, 그지? 가네. 독도 옆에까지 가네. 서울을 갈 리가 없네. 그지? 그러면, 세계 표준시는 경도 영도선을 기준으로 해요. 그죠?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영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국토가 동서로 긴 국가가 있어요. 미국 엄청 크잖아요.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아주 길죠? 몇 도야, 이거? 뭐 반이네, 반. 또. 러시아. 이만큼. 반이 넘어. 그지? 그 다음에 호주. 그지? 커. 중국 커, 캐나다 대빵 커, 그지? 이런 나라들은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해요. 네 개만 외워, 네 개만. 알았어? 근데 중국은 뭐예요? 하나만 써. 어디? 베이징 기준으로. 베이징 기준으로. 중국은 하나만 써.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여러 개의 표준시를 중국이 사용했으나 서부 건조 지역은 인구가 적어요. 또 경제력도 없어서 시차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족 간의 뭐라고? 민족 간의 통합을 위해서 단일 표준시를 사용해요. 우리 뭐 여행사 그런 데 보면 동그란 시계 밑에 LA 뭐 이런 거써 있는 거 봤잖아. 그지? 미국은 몇개 쓰잖아. 그지? 자, 날짜 변경선은 본초 좌우선에 정반대 있는 경도선이야. 봤어. 그지? 동경 180하고 서경 180은 만난다라고 그랬지. 걔가 뭐라고? 날짜 변경선이에요. 날짜 변경선은 한 국가 안에서 날짜가 달라지는 혼란이 없도록 육지나 섬을 피해 다녀요. 응? 구불구불해요. 여기 날짜 변경선이 여기 보이지? 구불구불하지? 육지를 피했지, 응? 맞아요. 그 다음에 섬도 피해요. 그지? 피했지, 그지? 왜한 국가에서 다른 날짜 쓰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편의상 바꿨어요. 시차와 인간 생활 볼게요. 비행기 도착 시간, 국제 경기의 생중계.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시차를 이용한 미국 서부와 인도 소프트웨어 업체가 협업. 협이 뭐야? 같이 일을 하는 게 협업이야. 알았지? 협동한다라고 그러지. 협동해가지고, 그죠? 과업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인도랑 미국을 볼게요. 미국 서부라고 그랬어. 이쪽이 서부겠지? LA 정도 되겠다. 여기 120B죠? 뭐 어떻게? 서경이지? 서경 120이야. 이쪽에서 온 거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인도. 대충 보면, 요게 인도지? 이만큼이. 그지? 맞아? 인도 뭐, 대충. 거의, 어떻게 돼요? 대충. 12시간 차이 나는 거야. 그죠?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요. 소프트웨어
쟤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지금 10 쓰고 있나요? 야, 우리 지금 11을 만들고 있어.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응? 어떻게 만들어? 인도 사람들이랑 같이 만든 거야. 미국 사람이랑. 내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그러니까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인도에 있는 내 파트너가 있어. 내가 일을 갖다, 나 이만큼 일했다 그러면 걔가 저녁 6시에 출근을 하는 거야. 물론 이 나라에서는 아침 6시겠지, 그지? 그럼 24시간 그 윈도우즈 11을 계속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협업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내야지. 그죠? 시차를 이용해서 미국 서부랑 인도가 소프트웨어 업체, 그러니까 미국 서부랑 인도 사람들이 그지 같이 협업을 하는구나. 소프트웨어 업체, 그지? 뭐 이런 굴지의 회사겠지, 그지? 뭐요? 훌륭한 사업 파트너로 부상하였대요. 그죠? 일단은 오늘 다 못했네요. 다 못하고 문제도 못 풀어보고.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